하나 둘 아! 둘 이제 수비령들은 12시간에 걸친 항해를 마치고 부두에 도착합니다. 힐승 병장 최진웅 등 7명 종교 활동 다녀오겠습니다. 힐승 제일 횟수를 많이 아 근데 아까 진짜 샘 일병님 발을 씻겨줬는데 정말 이 발에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이 있습니다. 뱃사람의 발은 이런 거고. 서로 예. 그 발까지 다 내려왔습니다. 횟수가 세족식을. 근데 어느 수요일인데 종교 활동? 네, 이 안테나 수요일 일요일 합니다. 수요일은 지금 오후에 일요일은 오전에. 그 세 명의 수령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저거입니까? 생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남의 수령들이 또와 되게... 어 맞다. 야. 어 형이다. 형이다. 여러분들이 타고 갈 버스가 도착했으니 탑승해서 각 종파별로 종교활동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겠나? 알겠습니다! 좌측 1열부터 탑승! 탑승! 이야... 야 이거... 와 진짜 반갑다! 와... 고작 하루 못 본 것뿐인데 누가 보면 이산가족 상봉한 줄 알겠네. 녀석들 어지간히 반가운 모양입니다. 고생했어. 잘 지냈습니까? 진영이 고생 안 한 것 같다. 얼굴 굉장히 편해 보여. 정말 많이 했어. 얼굴 좋다. 코피 나셨어요. 코피. 뭔가 주로 이렇게 추워서 콧물이 나나 하고 슬켰더니 피야. 전화수였는데 52% 사수. 코에서 피가 납니다. 그래서 뭐라고? 함장님이 알고 계시더라. 함장님 보고 있습니다. 함장님의 뭐? 벼랑간 하이파이브를 하시더라고요. 딱이 돼. 이 함대가 원하는 군인이니까. 밥이 잘 나와서. 밥 잘 나와? 밥 괜찮습니까, 거기? 지금 오리 훈제 족발. 한 끼에 닭강정 나오고 파닭이 나오고. 닭강정 파닭? 오늘은 맞다. 회덮밥. 회덮밥이랑 오징어전하고. 첫날, 첫날 점심에 연어. 연어 마구로 가. 연어회를 마구로. 연어회? 연어. 부대 맞아? 네? 디저트로 파인애플. 연어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어요. 그게 무슨 호텔입니까? 네, 호텔보다 이런 말하기였는데 더 잘 나와. 약간 돌잔치 온 느낌이에요. 우리도 자연스럽게. 짜장라면 컵. 드셔보시죠, 이게 같이. 간이 딱 맞아요. 아, 무슨 머리 훈제 막 꽃게탕인데 이게 막. 아, 먹는 거 너무 부럽습니다, 솔직히. 전혀 부럽지 않아요. 아, 연어회, 회덮밥, 뭐 훈제 오리 막 이런 아는 지. 자, 이렇게 침대 몇 층 차리? 3층. 우리 4층까지. 참수리 거기서 잔 거예요? 요트 같은 느낌이 좀 들겠습니다. 요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네. 한번 네. 와봐, 그러면.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약간 통해서 들었습니다. 이거 옷은 뭡니까, 이거? 고속종복이라고. 이게 그냥 고속종에서 신속정확하게 빨리빨리 입으려고 이렇게 거의 뭐 5분 대기주 뭐 이런 것처럼. 아 맞습니다. 5분 안에 5분 안으로 출동이 일단 내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. 떠납니다 해가지고 막 타다다다다 가가지고 진짜 편해. 벌레 볼 때도 여기 지파 아래도 있거든. 이거 나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는데. 그러니까 한번 와. 한번 와서 요트 느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.